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노래강사 양규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노래가 우리 남진 씨 노래 중에서 상사화라는 노래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시고 또 불러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온 남진 씨의 노래죠. 네, 상사화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보를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악보가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디마디 끊어서 꼭꼭 찍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도 남진 씨가 원래 불러서 내놓은 노래지만은 미스터 트롯에서 장민호 씨, 뭐 임영웅 씨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귀에 가깝게 와닿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오늘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상사화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란이 피면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 넌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그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다 보리나 인연이라 끈을 놓고 보내기 싫었다 향기 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첫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모란이 동백이 계절을 바꾸었다 십시년 세월이 휘또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자, 제가 1절을 한번 먼저 불러드렸는데 여러분 이 노래 많이 귀에 익으시죠? 네, 우리 남진 씨, 원곡은 남진 씨 노래지만 많은 분들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라서 여러분이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마 이 노래가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자,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자, 오늘 저하고 함께 마디마디 쪼개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럼 앞서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드릴게요. 보란이 피면 모란으로 자, 여기까지만 갈게요. 자, 여러분이 악보를 보시면 모란이 피면은 모오 하고 올라가는 음이 보이실 겁니다. 자, 모란이 피면은 딴딴딴딴딴딴 여기는 그냥 계속 쭉 그냥 편안하게 읽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자를
모호란으로인데 앞에 모자가 짧습니다. 그래서 모호 바로 들어주시는 게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란이 피면은 모호란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모란으로 올라가는 음을 소리를 안 내셔도 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위에 올라가는 음을 소리를 안 내도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리죠. 그 다음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자, 여기는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까지가 다 똑같죠. 세 뒤따는 표니까 딴딴딴딴딴딴딴딴 계속 읽어가시면 되겠어요.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이 동자가 길죠. 그래서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백으로는 반의 반박식이니까 빨리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넷. 보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셋, 넷.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자, 어떻습니까? 노래 흐름이 아주 부드럽죠. 네.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동자를 길게 하시고 백으로를 붙이는 것. 자,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동자를 놓으세요. 음을 놓으세요. 동백으로, 동백으로. 이런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보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셋, 넷.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넘어갑니다.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자, 거기 볼게요.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거기는 뭐가 하나 더 있나요? 앞에보다도 을자가 있죠. 을자가 꿈을 주고. 꿈을 주고. 그 을자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이렇게. 자, 거기만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거기 한번 표현해 봅시다. 둘, 셋, 넷. 나에게 찾아와 꿈을 꿈을 주고. 넌 또 어디로 가버리나. 자, 여기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이렇게 나오죠. 자,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락이. 자, 그러면 거기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부터 모란이 피면부터 한번 가볼게요. 셋, 넷.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셋, 넷.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셋, 넷.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셋,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자, 여기에서 방금 마지막 끝낼 때요.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여기 부분을 아주 이렇게 바람이 능선을 타고 이렇게 쑥 번바람이 넘어가는 마음으로 가버리나. 여기입니다.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여기를 빼먹지 말고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하고 다음 수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이. 자, 준비하시고. 에이. 하나, 둘, 셋, 넷. 보라니 피면은 모란으로 셋, 넷. 동백이 피면은 돈다시 동백으로 셋,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셋,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넘어갈게요. 인연이라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자, 여기는 인연이란 끈을 놓고 딴딴딴딴 딴딴딴딴 길이는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인연이란 끈을 놓고. 그런데 인연이란이라는 내 음은 음이 똑같고 끈을 놓고는 끈을 놓고. 여러분 악보 보이시죠? 끈을 놓고 을자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자, 거기도 보내긴 싫었다. 실자를 소리를 내면서 약간 흘려주는 겁니다. 보내긴 싫었다. 자, 그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여기 표현입니다. 자, 거기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인연이란부터 하나, 둘, 셋, 넷.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넘어가요. 향기 빠졌다 나 보내고. 자, 거기입니다. 향기 빠졌다. 향기 빠졌다. 뭐예요? 마차 앞에서 약간 호흡을 마신다는 느낌으로 향기 빠졌다 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자가 옆으로 이음줄이 있어서 약간 길게 가는 느낌이니까 거기서 약간 호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향기 빠졌다 나 보내고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만 향기 빠졌다 나 거기만 한번 해봅시다. 향기 빠졌다 나 보내고.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인연이란부터 해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인연이란. 자, 거기서부터 갑니다. 둘, 셋, 넷.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향기 빠졌다 나 보내고. 넘어가요. 바람에 날리는 적꽃잎 속에. 거기 한번 보세요. 따다단 따다단 이 느낌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적꽃잎 속에. 거기 악보를 보시면 바람에 네 개가 음이 똑같죠. 그 다음에 날리는 거기도 음이 똑같아요. 자, 이것보다 계단형이라고 그러죠. 자, 제 손 보이시죠? 보세요. 바람에 날리는 계단은 올라가는 느낌. 자, 계단은 한 평면은 음이 똑같다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적꽃잎 속에. 자, 저하고 잎이 길죠. 그러니까 딴따단따단 적꽃잎 속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붙일게요. 바람에 날리는 적꽃잎 속에. 자, 여기를 표현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바람에 날리는 이렇게 끄듬을 끊고 가시면 잡고 가시면 노래가 강약이 없어지죠. 자,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바람에 아휴 아우. 자, 여러분이 한숨을 쉬죠. 한숨 이렇게 한숨을 쉬듯이 그냥 쭉 읽어서 음을 놓으시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는 이렇게 놓으셔도 음이 여운이 남기 때문에 노래가 붙어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바람에 날리는 적꽃잎 속에. 이제 아마 여러분께서 좀 느낌 오셨을 거예요. 자, 인연이랑 끈을 놓고부터 한번 적꽃잎 속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인연이랑 끈을 놓고 보내기 싫었다. 향기 빠져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적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지힌다. 이제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네요. 자, 거기 보면 내 사랑도 지힌다. 여기에서 내 사랑도, 내 사랑도, 거기는 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만, 길이만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진다, 진다가 아니고 지힌다, 지힌다, 이렇게 진짜를 굴리는 느낌으로 내 사랑도 지힌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바람에 날리는 적꽃잎 속에부터 진다까지 한번 가볼게요. 둘, 셋, 넷. 바람에 날리는 적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지힌다. 자, 이 다자를 한번 보실래요? 내 사랑도 지인다 한데 다자가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 박을 연결해 놨어요. 이 다자를 길게 밀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절에 나오는 아 뭐라니, 여기 아자를 할 때 받쳐주는 음이 바로 지인다 할 때 다자입니다. 그 다자를 한번 표현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앞 소절부터 바람에 날리는 부터 셋, 넷. 바람에 날리는 적꽃 속에 내 사랑도 지힌다. 아, 뭐라니 아 동백이. 자, 거기 이제 여러분의 그 클라이맥스를 이제 마음껏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여러분이 내뱉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거기 보면 아하 뭐라니 아하 동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를 먼저 표현할게요. 아 뭐라니, 거기는 어땠어요? 뭐라니 바로 읽었죠. 아 뭐라니,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아 동백이, 이게 아닙니다. 거기는 틀리죠. 아 동백이, 동백이, 동자가 길다는 거 거기 보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표현해 볼게요. 아 뭐라니 아 동백이, 여기 동자를 길게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한번 거기만 아하만 한번 가봅시다. 사랑도 지힌다. 셋, 넷. 아 뭐라니 아 동백이 계절을 바꾸었다 십시년. 자, 이제 계절을 바꾸었다 네, 다까지를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버리세요. 자, 거기 보면 세 뒷따옴표로 다 묶어놔죠.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그러니까 계절을 바꾸었다 하고 다자를 던지는 느낌. 다 하고 이렇게 길게 빼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시자가 음이 툭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을 바꾸었다
씹히면 이렇게 가나요? 그래서 피자하고 다자 사이에가 반박 쉼표가 들어있죠. 음을 끊는 느낌으로 계절을 바꾸어 다 씹히면 이런 표현이 아니고 계절을 바꾸어 다 씹히면 이 느낌입니다. 계절을 바꾸어 다 씹히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부터 계절을 바꾸면까지 한번 가볼게요. 예. 하나, 둘, 셋, 넷. 한마랑이 하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 씹히면 한번 더 할게. 세월이 휘도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끝까지 한번 가봤는데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아자고 보이시죠? 두 번째 아는 첫 번째 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가사만 바꾸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세월이 그 다음에 휜자를 한번 보세요. 휜, 여러분 휜이 뭐예요? 세월이 그냥 후딱 간다, 후딱 가버리더라. 휜, 바람이 그냥 슥 스치고 가는 것처럼 세월이 빨리 가버리더라, 이런 표현이니까 세월이 휜 또 가도 여기입니다. 휜자를 휜 하고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잡아당기면서 휜 또 가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세월이 휜 또 가도. 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내 안에 그대는 영, 거기 한번 악보 보세요. 내 안에 그대는 영, 영자가 올라가는 음이 길죠. 영 원하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아부터 마무리까지만 연기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세월이 휘또 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니. 자, 이렇게 하고 중간 간주가 나오죠. 중간 간주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니까 다시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이렇게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일제를 두 번 하시는 겁니다. 자, 노래는 이제 다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 순서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제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중간 간주까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일제를 쭉 연결을 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큰 소리로 악보를 보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주부터 드릴게요. 둘, 셋, 넷. 모란이 피면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 넌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기 싫었다. 향기
빠져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첫 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모란이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십시년 세월이 휘또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자, 여러분 중간 간주를 들으시고 계시죠?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다시 나오죠. 그래서 1절을 두 번 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절하고 2절하고 노래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은 뭐 배울 게 없네요. 1절을 다시 한 번 하신다고 생각하고 2절로 그러면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준비하시고 2절 둘 셋 넷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은 던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기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첫 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계절을 바꾸어서 십시년 세월이 휘또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자, 방금 여러분이 1절을 한 번 더 하셨는데 어디가 틀린가요? 끝부분이 틀리죠. 끝부분. 자, 끝부분만 한번 보세요. 아 세월이 휘 또 가도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대는 영 하고 나서 하자 빼보니까 하자 빼보니까 4분의 5박자로 바뀌었어요. 네, 음을 여러분은 그냥 늘려서 가시는데 음을 다 짚어가셔야 되는 영원하리.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악보 끝을 한번 보세요. 원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음이 보이죠? 그게 2절의 마지막입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노래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부터 엔딩 끝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끝부분입니다. 비명 둘 셋 넷 세월이 휘또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래 좋죠? 네. 아이고, 저 노래가 무슨 노래다냐 그러지 마시고, 네, 이 노래는 원곡자가 우리 남진 대선배님 노래입니다. 남진 씨의 상사화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래 제목은 상사화, 가수는 원곡자가 남진 씨 노래입니다. 자, 1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중간 간주 들으시고, 2절은 다시 1절을 한 번 더 하는데 끝부분만 영원하리, 여기 이렇게 음을 짚어서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1절을 한번 저하고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부터 한번 드릴게요. 음악을 잘 들으시고 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보란이 피면 보란으로, 셋, 넷. 동백이 피면 넌 다시 동백으로, 셋, 넷. 나에게 찾아와 그 꿈을 주고, 셋.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셋, 넷. 인연이란 그를 보내기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첫꽃 입속에 내 사랑도 지힌다.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아 세월이 휘도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간 간주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 간주가 끝나고 나면 바로 1절을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헤이. 하나, 둘, 셋, 넷. 보란이 피면 보란으로, 셋, 넷. 동백이 피면 넌 다시 동백으로, 셋, 넷.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셋, 넷.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셋, 넷.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기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첫번잎 속에 내 사랑도 지힌다.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아 세월이 휘도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게요. 아유, 잘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노래, 남진 씨의 의사 발표됐던 곡 상사화, 노래 좋죠? 네, 이런 노래를 마음속에 버리지 마시고 가,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 멋진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자주 반복하시고 자주 들어보고 안 되면 또 반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노래 남진 씨의 상사화였습니다.